이야, 나 때랑 좀 많이 다르네. 어, 얘들아, 얘들아, 저 TV 보이지? 어? 군인이 아. 얼마 대단한지. 응? 어, 아빠는 군대 언제 가? 응? 아빠가 군대를 어떻게 가, 이 바보야. 이미 다녀왔지. 아이디아야, 아빠는 아주 젊었을 때 말이야,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군대를 다녀왔었지. 그때가 나이가 21살 때인가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어. 어? 그럼 나도 나이 먹으면 군대 가는 거야? 아예 당연하지. 남자라면은 어? 아, 든든한 어? 대한민국 육군이 돼야지. 너도 나중에 멋있는 군인이 될 거란다. 내가 군대에 간다라. 내 이름은 잉일병.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 쓱싹쓱싹 청소도 이렇게 하고 쓱싹쓱싹쓱싹. 야, 야, 거기 거기. 아니, 야, 잉일병. 아, 요르리 동장님, 저... 무슨 일이십니까? 아, 채널 좀 돌려봐. 아, 네, 알겠습니다. 띡띡띡. 장난치냐? 어, 왜 그러십니까?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걸로 돌리라고. 아니, 알겠습니다. 띡띡띡. 말을 못 알아먹어. 경진이 트와이스가 나오는 걸로 틀어드렸습니다. 아, 야, 좋다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명 오는 날이라고 하던데, 잉일병? 아이, 그렇지 말입니다. 요르르 병장님. 오늘 행복한님이 신병이 새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녀석이 올지 정말 궁금하구만. 인명 김니하 현실 간부로 정임을 명 받았습니다. 어, 그래, 신병이냐? 네, 새로 들어온 싱싱한 신병입니다. 아유, 어이, 신병이야? 어유, 몇 살이야? 21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래 그래. 어, 내 첫 후임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구만. 야, 신명. 어. 누나 있냐? 신명, 김, 니, 하, 누나는 없고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와. 그래? 이쁘냐? 이쁠 것 같은데 엄청 귀엽고. 죄송하지만 동생은 못생겼습니다. 아닌데? 이쁠 것 같은데? 진짜 못생겼습니다. 안 되겠구만. 진실의 병으로 가자, 비신병. 야, 이쁘다, 이쁘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빨리 따라가봐! 이런 멍청한 신병! 이병 김리야! 이병 김리야! 야. 이병 김리야! 야! 이병 김리야! 야! 내 계급이 뭔 줄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려 병장이야. 내가 까라면 까고 다 그래야 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병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당장 네 동생 귀엽고 이쁘다고 해.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인자씨, 이 범죄를 모르는 녀석이구만. 이병 김디아, 이병 김디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 신병 첫날부터 어, 요 병장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아유, 진실의 방에 끌려가다니, 아유, 안타까워. 아유, 잉일병. 어, 일병! 잉! 요! 맨! 무슨 일이십니까? 후임 관리 똑바로 하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병장이라서 세게 뭔 고생이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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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빨리 일로 와봐, 어? 아이, 그러니까, 어? 아유, 군대에서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사회생활을 안 해봤구나, 아유, 아유, 많이 힘들지, 어? 많이 힘들어요. 요! 요! 어, 아닙니다! 군대에서 요자 쓰게 돼 있나? 어? 다나까를 써야지, 다나까를. 요! 요! 이거 김비야! 아니, 어쨌든, 아휴, 많이 힘들 거야. 원래 군 생활은 나도 너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고. 제가 제 동생 못생겼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이명님?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병장님이 그렇다면 그래 한 거지. 하여튼 좀 이상한 분위기네. 아, 조용히! 아, 요루루 병장님? 아, 곧 있으면 식사 집합 시간이지 말입니다. 오늘 밤 뭐냐?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병장님, 고등어 순살 튀김에 콩나물 삼색 무침입니다. 그걸 먹으라고?
아, 아닙니다. 그럼 제가 후딱 PS라도 갔다 오지 말입니까? 아, 야 신병. 너도 잉일병 따라가서 뭐 좀 사놓고 와. 예, 이병 김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따라와 신병. 아야. 어, 너 PX는 처음이지. 응? PX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자식 아주 안 가봤구만. 따라와봐. 아주 거기는 예. 신세계니까 말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일병님, 노르르 병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자기가 귀여운 줄 아는 아주 여자 아이돌만 밝히는 그런 분이지. 아주 마귀야 마귀. 근데 PX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저기가 PX라는 곳이야. 가격도 엄청 싸고, 군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먹을 것을 팔지.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로 쌉니까? 아유, 네가 밖에서 먹던 과자가 여기선 한 500원 정도 할걸? 오늘 포식하는 날이지 말입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이일병님. 아유, 그럼 날 좋지. 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충성! 잘 지내셨습니까?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충성하지 못하고, 고양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대장님이 제일 아끼시는 고양이라고. 나보다 군대밥을 무려 5년이나 더 먹으신 분이야. 빨리 충성하지 못해. 충성. 어여 편하게 쉬십시오. 들어가자고. 자 이제 PX를 가볼까. 야! 왜 불닭만두가 없어? 왜 없어? 야 그리고 하다못해 화끈해 불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없어 이마가? 왜 없어? 아, 죄송합니다 이병장님. 제가 고용하겠습니다. 여기 없나? 아 그치 여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뭘 먹으러 간 거야 도대체 너? 이게 뭐 냉동에 얼음이나 먹어야 돼? 뭘 먹어 지금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이병장님. 대신 참치 크래커라도 드시겠습니까? 참치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됐어 그러면 뭐 아 그걸로 먹고 그러면 내일 그럼 야 PX 가서 부당 만두 사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귀찮게 하네 진짜로. 이일병님 저분은 저분은 말이야 우리 부대에서 악명 높은 지독한 인간 이병장이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찾아라 드래곤볼 놀이를 시작한다고 하더군. 찾아라 드래곤볼 놀이? 와우 그래 우리 부대에 탁구공 7개를 마구 던져서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재운다고 하더군. 어쨌든 우리도 빨리 얼른 불닭볶음면 사가고 빨리 돌아가자. 안 그러면은 우리도 드래곤볼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지도 몰라. 예, 잉일병님. 아이, 고생하십시오. 아유, 택상병님. 아유. 네. 아유. 빨리 가봐라. 아유, 빨리 와. 아유. 네. 아, 신병. 아유, 맛있게 먹자고. 아유. 아, 불닭볶음면 너무 좋지 말입니다. 아, 요르르 병장님 다녀왔습니다. 발련의 유격 요르르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 유격훈련이라고 한다. 나 유격훈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말련의 이게 뭐냐고. 아 요르르병장님 진정하시지 말입니다. 뭐라면 진정이네. 진정 그게 할 말이야? 아 유격 이병 김미호. 혹시 유격 훈련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신병 잘 들어라. 그건 생각보다 더 엄청난 거야. 그래 내가 설명해 주도록 하지. 엄청나게 더운 그 날씨에 계속해서 체조를 하고 몇 시간 동안
밤을 새며 걷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유격 훈련이지. 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너도 예의는 아닐 거야. 어쨌든 내일 유격 훈련을 가야 되니까 우리 이거 빨리 먹고 내일 유격 훈련을 대비하자. 군대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자고 먹고 힘든 노래 이런 것을 2년이나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거 보고 싶어. 군대라는 곳은 너무 힘들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아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아빠. 여기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엄마. 어이 깜짝이야. 아 왜 그래? 비 좀 날리잖아. 요루루 병장. 아니 요루루. 요루루 병장?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빠 엄마가 오늘 방 청소하래. 안 그럼 오늘 혼난대. 리아야 너 군대 상상을 했구나. 응? 군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더 힘든 곳이니 너도 어른이 돼야 되면 꼭 가는 곳이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10년 뒤엔 군인이라니 안 돼.